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Hopeless egocentric. 그래서 hopeless 그러니까 거의 뭐 희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일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이런 말이죠. 자, 어떤 버드 B는 에고센트릭이라고 불려요.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BB equal B인 경우 그렇죠. 그죠? 그런데 BX equal B인 경우에는 우리는 hopelessly egocentric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죠? 표현하기로 하자 이 말이죠. 그죠? 이 경우 어떤 경우예요? 이건 어떤 말이죠? 이거는 X whatever bird X you call out to be B에게 어떤 X 어떤 새 이름을 부르더라도 B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배겨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 새 이름 예를 들어서 버트란드라고 합시다. 이 버트란드라는 새에 아스라고 부르면은 그 친구는 버트란드라고 대답을 해요. 레이몬드라고 불러도 버트란드라고 대답하고 앤이라고 불러도 버트란드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다 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버드 A, A가 어떤 버드 B의 픽세이트, 고정되었다라고 우리는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니까 모든 버드 X에 대해서 AX 이꼴 B일 때 그렇다는 거죠. 이 경우 A는 오로지 B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새는 어떤 새예요? 어떤 새가 hopelessly egocentric 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픽세이트 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K, 어떤 버드 K는 캐스터를이라고 불려요. 어떤 경우 그러냐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렇습니다. KXY 일 때. KXY가 X일 때.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캐스터럴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캐스터럴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하스켈 프로그래밍을 하던 혹은 자바스크립트를 하던 파이썬을 하던 펑셔널 프로그래밍 개념을 적용할 때는 항상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그럴 때 K가 캐스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버드 X에 대해서 KX는 X에 픽세이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C1과 C2 프로그램 컨디션이죠. 1번 문제 요것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캐스터를 K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게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수배는 캐스터럴로 불릴 만한 새가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한 마리의 새가 hopelessly egocentric하다. 그러니까 요런 새가 한 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캐스터럴이 어떤 새 A를 좋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KA equal A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KA에 어떤 새 X를 추가하게 되면 이것도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or any bird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게 되죠, 그렇죠? AX가 돼야 되겠죠. AX가 되고 그리고 또 캐스터럴의 증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By the definition of Kestrel 그게 뭐예요? KXY equal X 이게 캐스터럴의 정의잖아요. 따라서 KAX는 한편으로는 A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AX equal A가 되죠. 이건 뭐라 그러나요? Hopelessly egocentric 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X의 어떤 새가 오든 A는 항상 자기 이름을 응답하는 거죠. 그죠? 이게 which hopeless egocentric이 되는데 어떤 새가 hopeless egocentric이 되느냐 하니까 캐스터럴이 좋아하는 새는 그렇게 됩니다. 캐스터럴이 좋아하는 새는 이렇게 hopeless 에고센트릭한 새가 된다는 거.